한국부동산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인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공시가격이 뭡니까 의미가? 이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가치 가격을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를 예. 대리하기 위한 예. 그런 수단으로 공시가격을 도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시세가 원본이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사본이 공시가격이다. 예. 그러면 공시가격의 정상화라는 말은 원본과 가장 가까울수록 정상화되는 거죠. 지금처럼 완전히 시세하고 이중가격이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비정상이죠. 이 정치권에서 이 언어까지 서로 거꾸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도입 초기부터 네.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시세 변동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는 공정시장가액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예. 세금 매길 때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더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예.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금의 기준인데 이게 그냥 고무줄처럼 엿장수 맘대로 권력을 누가 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게 집 사고 팔 때는 시세고 세금 부과할 때는 공시가격이고 이렇게 해서 이중가격이 형성된 게 제가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를 뒤져봐도 공시가격은 대체로 다 시세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다른 나라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 뭐 이중가격의 격차를 예. 좁혀가는 것이 공시가격의 예, 정상화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정책적인 가중치가 필요하면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그 부동산원에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도를 부동산 원장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 자리에 있는 국토부나 또 더 나가서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 하나 좀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시하도록 법 개정이 됐죠. 2016년에. 그 아, 주택이 아닌 비주택이요. 그, 예, 비주택. 예. 예. 그렇게 됐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의 연구 영역을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적용 과정이 대한민국 있고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그게 복잡해서 못 합니까? 그리고 이제 관계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관계 부처가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그러니까 안 되고 지금 그 최근 1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의 고가 빌딩 30개의 토지 시세 공시 지가를 비교하니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평균 35%밖에 안 된다. 지금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인데 그 절반이에요. 상업용 건물이라는 게 용적률 800까지 가고 상업용인데 네. 이렇게 일반 주택하고 달리 공시가격의 차이가 나면 여기서부터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투명화라는 것이 무슨 어디 공개 여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공시가격의 건물 비건물의 격차 이 부분이 시정 않는 것이 오래된 문제제기고 그렇습니다. 법까지 개정했는데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6년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부동산원이 시세 산정을 할 때 그 시세 산정을 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예. 이게 공개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계속 그리고 시세 총액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그 공개하는 그것이 투명성이에요. 예.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집가 계산을 해내는가 이것이 그 핵심이거든요. 그걸 공개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지난 저지난해부터 했고요. 지난해 올해부터 또 이제 늘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